이렇게 어질러놨네. 이번에는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,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칭송을 해야 될 것 같아. 전화 통화해? 어? 전화 통화하냐고. 아니 여보, 지금 나 지금 정리하고 있어. 근데 약간 목소리 톤이 좀 까칠하시다 오늘. 아, 잘 안 되네. 왜? 뭐가 안 좋은가 보다. 지금 일하는 거지? 승진 평가를. 지금이 승진 평가 기간이어가지고. 네. 정말. 제가 작년에 그 해왔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면 제가 평가를 받거든요. 뭐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30명 정도.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또 거쳐서 이제 정확히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제 승진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도 매니지먼트에 저런 걸 좀 반영해 볼까, 봉선아? 그러니까 나한테 평상시에 잘해. 그게 다 그 일이랑 맞물리는 거야. 아, 여보, 나 지금 집중 좀 하게. 알았어. 잠깐만. 맛있게 좀 하다. 오서방이 저렇게 짜증내는 거 처음 봤어. 아, 저게 못 대줬어. 막 신경질 내, 나한테? 아니, 그건 아니고 미안. 미안하다고 다급하게 사과해. 그래도 바로 사과하신다. 답답하네, 만화 맛이. 엄마? 뭐야? 응? 뭐야? 저런 걸 먹었어? 아, 스트레스 받네, 이거. 아, 당 떨어지네, 이거. 저 과자 봉투도 아주 대형이다. 나 너무 이해할 수 있어.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폭식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잘한 거를 어떻게 해야 또 있는 분들도 딱 걸렸다. 뭐 먹어?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. 중요한 게 남아 있어도 밥 먹을 건데 자꾸 그런 걸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. 그만해. 밥 맛이 별로 없어, 여보. 밥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. 좀 참지. 애기들이랑 똑같네요. 밥하고 있는데 간식 먹고 있으면 짜증나잖아. 그러니까 똑같아요. 아, 여보, 나 지금 이거 잘 작성해야 되니까 나는 밥은 그냥 괜찮아. 아, 이거 먹고 하면 되잖아. 빨리 일어나. 아, 금방 먹지. 식기 전에 먹어. 빨리 일어나. 일어나. 아, 알았어.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. 아,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땐 치킨이나 시키지. 치킨은 무슨 치킨이야. 아우, 치킨이야. 어떻게 살아. 빨리 앉아. 아, 뭐야 이거. 아우, 야, 정성이다. 아우, 맛있겠다. 닭죽. 아, 밥을, 이거 밥이 아닌 거 왜 죽이야? 왜 그러지? 왜 죽상이 됐어? 속 편하라고 내가 여기 야채 닭죽 끓였어. 여보, 나 지금 승진 죽수라는 거야? 승진 죽수라는 거야? 어? 아, 그 뜻으로? 그게 무슨 소리야, 지금. 퇴퇴퇴 해, 빨리. 아니. 일단 퇴퇴퇴 해, 빨리. 아, 퇴퇴퇴. 퇴퇴퇴, 나무 두드겨, 나무 두드겨. 아니, 이거 차려준 거 너무 고마운데. 지금 이 시기에 나 지금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. 아니 내가 무슨 고3 수험생 엄마도 아니고 죽을 끓여줬더니 저렇게 예민을 떨어대더라고요. 예민 떠는 형부 마음 너무 잘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말도 떨어진다 이런 말 안 하고 중요한 시험 앞두고 그래서 시험 전에 물론 찹쌀떡이나 엿이나 이렇게 잘 붙어라 해서 뭐 휴지 잘 풀으라고 슬슬 풀으라고. 저는 중요한 날이면 미역국 절대 안 끓여. 아니 근데 청은이 씨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? 옆 여고에 남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딱 전형적으로 남고 여고가 붙어있는 방석 도둑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. 그래. 공부 잘하는 애들. 뭐 예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. 여기 성훈이 씨는 3년 내내 방석에 그대로. 방석 그대로 꼬질 때까지 썼어요. 달아가지고.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. 예민한데 그 마음 아는데. 아, 물론 내가 수화도 지금 잘 안 되고 하니까. 뭐, 일단 먹어보고 얘기 아예 봐. 아예 봐. 어때? 맛있지? 맛있지? 맛있네? 어머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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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, 어서. 알겠어. 빨리 얘기해. 잘 리액션. 잘 먹겠습니다. 오케이. 먹고 빨리 리액션도 해줘. 네. 그래야지 와이프가 또 해주고 싶지. 이건 또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? 힘들게. 아우, 또 아내 생각해준다. 그럼요. 힘들게. 네. 이번엔 승진이 될 것 같아? 그래도 한 70% 이상 되지 않을까? 70%? 그거 확률이 높은데? 근데 거기서 오서방이 실적은 1등 하지 않았어? 진짜? 작년에 열심히 잘했어. 그래, 작년에 진짜 열심히 하더만. 작년에는 뭐 대상자에도 사실 이게 좀 들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. 직장 생활은 또 저런 게 있구나. 욕심이 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.
굉장히 나도 욕심이 나는 것 같아. 오서방 그럼 이제 오부장 되는 거야? 그냥 오가랑 오차장만 할 수는 없잖아. 오서방이 이렇게 막 유순유순해 보여도 직장 생활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또 열심히 했으니까 욕심도 나는 거거든 사실은.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승진하셨으면 좋겠어요. 실적 1위면은 거의 이제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? 실적으로 따지지 뭐로 따지지? 하고 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또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. 네. 연봉 협상이 조금 안 돼가지고 살이 덧쪘지. 컵라면 뭐 저녁 때마다 내가 하나씩 그래야 좀 화가 풀리더라고. 더 이상 찌면 터지겠다. 배봐요 지금. 너 이렇게 살이 쪘구나. 음료수랑 그럼 뭐 거의 뭐 책상에 보면 쌓아두고 먹어 마셨지. 여보. 내가 진짜 이번에 승진이 안 되면은 다시 폭식할 거야. 네? 그게 뭐야 협박도 아니고. 좀 이따가 스타일링이랑 뭐 PT 하는 거랑 이런 것 좀 한번 좀 조언 좀 해줘. 알겠어.